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 너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NHD 리베리 1카 되겠습니다.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세는요 142만원이네요 네, 142만원이면 좀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자, 급여는 18, 170cm, 72kg, 마름 체형의 왼발사, 오른발 5 되겠습니다. 오른발잡이 선수예요. 아이 뭐 시작해주세요. 오케이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기서 또 하나 또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혹시라도 또 이제 아니다 명가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참은 걱정하지 말아주시고, 저런 약간 그 약간 비매너 채팅을 하고 간 케이스 중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비매너 채팅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회생불가의 인성이라고 봐야 돼요. 예. 아, 만약에 뭐라고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약간 서로 약간 굽힐 줄 알면 나도 아 그래요?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면은 또 말 아끼겠습니다. 내 입만 아프니까. 자, 일단은 170 이렇게 키가 작죠? 좀 약간 작은 편이고, 평균 대한민국 남자 키 평균 아닌가요? 170? 아무튼 네, 좀 그렇게 축구선수 치고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런 케이스가 체감이 상당히 부들부들하긴 합니다. 네, 신축 받아줄래요? 네, 잠시만요. 스피드 98, 슛 83, 패스 90, 드리블 96, 수비 34, 피지컬 68 되겠습니다. 개인기 5성, 월드클래스 명성에 아 특성이 유리몸, 그렇게 좋지 않은 특성이에요. 유리몸 부상을 잘 당하고 화려한 개인기, 테크니컬 드리블러 특성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치달, 치고 달리는 스피드 드리블러 특성이 없네요. 아 좀 아쉬운데요. 자, 뛸 수 있는 포지션은요, 왼쪽과 오른쪽에 윙 미드필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오른발잡이니까 오른발로 바로 크로스 올릴 수 있게 RM을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98, 100, 상당히 빠른 속가죠. 좋아요. 골 결정력은 83, 슈퍼 84, 중거리 슛 81, 위치 선정 89, 발리 슛 85, 페널티킥 85, 짧은 패스 94, 시야 92, 크로스 90, 긴 패스 80, 프리킥 84, 커브 90, 오, 드리블 98, 볼 컨트롤 93, 민첩성 97, 밸런스 101, 반속도 91, 몸싸움은 아쉽습니다. 60, 툭 밀리면, 툭 치면 툭 밀어가요. 어깨방어는 바로 루즈. 예, 스태미너 92, 침착성 88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피드가 매우 좋고 골 결정력도 있는, 킥 감각이 있는 선수. 중거리도 한 번씩 때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다. 보통 윙어들 보면은, 그러니까 평균 얘기할게요. 평균 이상은 스피드 빠르고 슈팅 잘하고 다 갖추고, 평균 이하는 스피드만 빠르고 뭐 이렇게 좀 다른 건 별로 안 좋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친구는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이 농협 리베리는 지금 빠르기도 하면서 슈팅도 잘하고 연계 플레이, 짧은 패스, 시야, 크로스, 크로스도 좋아. 윙어가 갖춰야 될 이 자질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드리블도 좋아. 반응 속도도 좋고요.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근데 몸싸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수비수들이랑 그냥 경합하려고 하지 말고 좀 최대한 피해가면서 수비 뒷공간 노리거나, 아니면은 피해가면서 안쪽으로 컷인사이드 안쪽으로 드리블하면서 또 킬패스를 노리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아까 친추 받아달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나요? 친추 어딨어요? 친추 뭐 온 게 없네요. 자, 네, 경기 초대만 있으니까 지금 우주님 했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주영님 기다려주세요. 네,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대방 포메이션이 4-1-4-1로 봐도 될 것 같은데 4-1-2-3으로 나왔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갈게요. 아 잠시만 다시 아니 왜 이 스쿼드 C로 이게 자꾸 이거 메인으로 안 되는 거야. 자, 일단 나온 김에 리베리 개인 전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베리는 그래도 수비수 돌파를 해주시고 전방 대기 최대한 이제 역습에 도와주는 거죠. 본인이 마무리할 수도 있고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가 90이기 때문에 적극적 차단과 침투, 뒤에서 침투, 공삼수 1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대 주세요.
초대 빨리 주신 분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인간미니까 여러분 인간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하.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베리는 일단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할 거냐면 일단은 중점적으로 크로스도 좀 자주 올려보고 그리고 드리블 체감은 어떤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킬패스도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 여러모로 이제 공격할 때는 되게 키플레이어답게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나 이거 잠시만요 아니 왜 나 자꾸 설정을 안하냐 다시 할게요 아 잠깐 다시 한번 초대해주세요 네 비에스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오케이 초대 자 여기서 대표팀하고 C 아, 스쿼드 C로 오케이 됐어 확인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에 진짜 괜찮아요 네 이번엔 진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리 선수의 선수 체감 리뷰 여러분들 가을이 되니까 좀 외롭지 않으세요? 좀? 외로움 좀 타지 않아요? 난 가을 탄다 손 안 탄다 발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경기 될 것 같아요 네 리베리 일단은 역시 드리블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아 야 이거 거의 메시급이에요 아 네 아 네 뺏었어요 좋아요 리베리 리베리입니다 리베리 리베리 접고요 오른발 슈팅 아 야 담양님 아, 안 타요 좋겠네요 행복하시죠 리베리 아 방금 개인 돌파했는데 어우 그렇죠 리베리입니다 리베리 아 좋아요 제꼈어요 리베리 아 또 제꼈어요 리베리 리베리 슈팅 야 마무리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자 지금 제가 드리블 돌파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드리블이 매우 좋기 때문에 리베리는 마지막에 다른 선수한테 이제 2차적으로 패스를 해주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리베리 어디 갔어 리베리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리베리 그렇죠 네 리베리 좋아요 중거리 슈팅 아이 명자님 가을 타신다 절대 안 탄 리브리 밑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크로스네 죄송합니다 학고가 감소해야지 마이는 뭐야 진짜 생각할수록 진짜 어이가 없네 아자르예요 리베리 어디 갔어 자꾸 리베리 찾습니다 집 나갈 리베리 아 오스카가 마무리 우리 담양님 아유 또 휴일이라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행복하시죠 행복하다 하셔야죠 예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시죠 하면은 저번에도 그랬고 약간 아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아이 보고 살죠 뭐 이런 느낌 리베리 어디 갔지? 자꾸 안 나오네 로드리게스 퇴근했나요? 리베리 왜 여기 있어 그렇죠 제꼈어요 네 아 다시 한번 네 아 좋아요 리베리입니다 오른발 슈팅 와 야 이거 개 잘 찼는데 이걸 막네 야 오스카 왼발 슈팅 어우 헤딩 아자르 리베리 어딨어 리베리 리베리를 찾습니다 오스카? 아 리베리 찾다가 그렇지 리베리가 위쪽에 있을 거야 아마 아 여기 있다 리베리입니다 리베리 리베리예요 아 리베리 제꼈어요 네 좋아요 리베리 오우 좋아요 리베리 리베리 오른발 슈팅 와 골대 야 아깝습니다 자 위쪽으로 연결 네
치고 나갑니다. 그렇지, 나이스. 이거 잡아야죠. 네. 아, 왜 차버려. 자, 방금 리베리의 슈팅. 그러니까 슛이 그렇게 막 골을 정확히 들어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 뭐야 방금. 뭐지 방금? 여러분 제 3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슛이 무조건 때리면 들어간다는 아니더라도 위협을 주고 세컨볼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슛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골을 넣을 생각이라면은 세컨볼 작전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리베리가 최전방까지 드리블하고 돌파한 다음에는, 아이고, 그렇죠, 아자르. 그 다음에는, 아, 좀 한 번 더 쳤어야 되는데. 최전방까지 간 다음에 패스를 하는 식으로 조력자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컷. 아니 왜 자꾸 줘야 돼요. 아, 좋아요 리베리. 네 리베리. 아, 나, 아, 지금 업사이드 될 거예요. 네. 아유이씨. 자, 업사이드. 자, 밑으로 연결.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 리베리 한 두세 차례 슈팅을 보고 개인 돌파도 봤는데 저 체감 인정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걸 보증할게요. 진짜 너무 좋아요 체감이. 아, 뭐해. 아, 행복해야죠. 그니까요. 근데 행복하시죠 물어봤는데 우주님이 행복해야죠 라고만 말하고 말씀 없으시네요. 네, 담양님이. 그래요. 그렇죠. 제가 제꼈어요. 자, 리베리 갑니다. 리베리 스피드 드리블러 특성이 없지만 리베리. 우와, 올려줍니다 길게. 아, 로드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측면으로 리베리. 아, 네. 리베리. 지금 되게 체감이 부들부들하고 드리블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매우 촘촘하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누구는 1초에 한번 툭툭툭 친다 치면은 이 친구는 뭐 한 0.2초에 한번. 리베리입니다. 리베리. 좋아요. 크로스 갈게요. 올려줍니다. 헤딩 떨궈주고요. 클라베르트 슈팅. 아우. 자, 이렇게 크로스도 정확하게 간다는 거 확인해봤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오, 볼 빠졌는데요. 손흥민. 다행입니다. 워커. 다시 한번 리베리 쪽. 리베리. 부드러워요. 네. 아, 좋아요. 리베리. 진짜 거의 메시인데요. 느낌이. 오. 리베리입니다. 오른발 슈팅. 자, 예. 손에 걸려버리네요. 농협 리베리. 뒤쪽으로 리베리 어딨어. 아, 리베리가 또 어디갔어. 얘 여깄나? 여깄나? 뒤에 있나? 아, 리베리 뭐하고 왜 여기 뒤에 있냐 얘. 아, 다시. 네, 리베리 개인 돌파를 많이 보여드렸고 크로스도 어느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걸, 아, 이거 제껴야지.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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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깝이, 아깝이. 자, 위쪽으로. 자, 측면으로 연결. 네. 다시 한번 리베리입니다. 리베리가 패스도 좀 나름대로 정확한 것 같아요. 오우. 자, 발로 찼어요. 좋습니다. 리베리 다시 한번. 네, 바로 연결. 리베리입니다. 리베리 오른발잡이거든요? 가다가 아, 네, 접고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아, 소녀 감성이 묻어있는 네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자, 리베리 리뷰로 여러분들을 이 정도 쯤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체감이 매우 좋아요. 거의 리오넬 메시급. 메시는 왼발이죠. 근데 리베리 오른발, 그러니까 오른발을 가진 메시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측면입니다. 리베리. 자, 리베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좋아요. 헤딩. 와우. 야, 다시 한번 측면. 네, 하루 별표 별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 아까 여전히 동점 상황 교착상. 위험해요. 오, 잡아줘야 돼요.
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데헤아가 던져주고 다시 한번 리베리. 리베리입니다. 네. 자, 좋아요. 네, 추구합니다. 오, 리베리. 오, 리베리. 아, 리베리 크로스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방금. 아, 커피 크로스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 리베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회가 창출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리베리 쪽. 좋아요. 네, 리베리입니다. 리베리 오른발 슈팅. 아, 자, 올려주면 돼요. 그대로 길게. 그렇지, 리베리 헤딩. 아, 헤딩 경합에는 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오스카 그냥 때려 슈팅. 어, 아, 근데 레벨 1 선수랑 선수 적응 단계 올린 선수랑도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체감은 또 거의 이제 고유, 그러니까 고유의 체감은 유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승우가 오카다. 근데 뭐 메시를 따라갈 수 있냐? 체감이 확 변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키가 정해져 있고 그 선수의 키, 뭐 밸런스, 드리블 특성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청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네, 시청 가능한데 좀 살살하면 가능할게요. 예, 기분 잡칠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리베리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강추. 드리블 좋아하시는 분, 드리블 좋아하시는 분이랑 나는 크로스 온라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입니다. 이 선수가 리베리가 제 생각에는 가운데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구독.